창동에 온 이유가 또 직접 창동 BCD 공사를 진행을 하셨고 식당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 있으세요?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쓰던 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식당으로 바꾸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인스펙션도 전기, 미케니컬, 플러밍, 파이어 알람, 파이어 스프링클러 다 따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헬스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라도 페일하면 식당 운영이 안 돼. 1년에 한두 번 정도 랜덤으로 연락 안 하고 급습해서 이제 하는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셧다운 시키기도 해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언제 언제 예상된다 이런 것도 미팅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데이빗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얼바인의 네. BCD 북창동 네. 순두부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요 몰이 한식당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어쨌든 지역이 얼바인에 위치한 지역인데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그 DJ 센터라는 얼바인에서 좀 유명한 몰이고요. 바로 저 대각선을 건너편에 그 얼바인 3홀이 있어요. 아. 뭐 사실상 얼바인의 센터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한인분들은 저쪽 터스틴 쪽으로도 많이 사시지만 여기가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UC 얼바인도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UC 얼바인만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와요. 아 이렇게. 그래요? 특히 에이션 커뮤니티가 중국, 한국, 또 일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북창동에 온 이유가 또 직접 이 북창동 그쵸? BCD 네네. 공사를 진행을 하셨고 네.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뭐 LA나 이런데 이제 그 식당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 좀 있으세요. 네. 물론 이제 식당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쓰던 그 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식당으로 바꾸던 아니면 뭐 식당으로 하던 곳을 다른 곳으로 바꾸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공사 기간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공사 순서나 이런 시퀀스가 어떻게 될 거고 중요한 마일스톤이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든지 파워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언제 언제 예상된다 뭐 이런 것도 그 미팅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궁금한 거나 퀘스천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물어보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돼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데몰리션이고 데몰리션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타겟팅 하는 마일스톤은 러프 인스펙션 패스예요. 러프 인스펙션 패스면 이제 전기 파이핑이나 이런 거 플러밍 파이프 이런 거 그리고 에어컨 덕트워 후드 이런 거 러프해서 인스펙션 패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프레이밍 같은 게 다 패스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중간 마일스톤이고 그 다음엔 이제 전부 이제 피니시라고 해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제 하는데 한 반 이상은 또 그걸로 이제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인스펙션도 이제 커머셜 여러 가지죠. 이제 전기, 미케니컬, 플러밍 다 따로 받아야 되고 파이어 알람, 파이어 스프링클러 같이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헬스 인스펙션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렵고 헬스 인스펙션이 뭔가요? 그러니까 헬스 인스펙션은 이제 그 헬스 디파이먼은 그 보건당국이랑 똑같아요. 각 카운티마다 헬스 디파이먼이 있어요. 그 한국에서 말하는 보건당국 근데 그 보건당국이 이런 식당들의 위생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헬스 인스펙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스토랑 운영하시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랜덤으로 연락 안 하고 급습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인스펙션이 있고 이제 그 인스펙션은 이제 식당 앞에 붙는 그 ABCD 그 그레이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셧다운 시키기도 해요. 네. 이제 그 인스펙션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컨스트럭션 인스펙션이 따로 있어요. 공사 시작할 때 시티에다가 우리가 허가 받을 때 똑같이 그 헬스 디파이먼의 허가를 받는 도면이 있어요. 네. 그 도면대로 이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헬스 인스펙션을 받는 거예요. CD랑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대로 다 공사가 됐는지 심지어는 그런 뭐 마이크로웨이브, 가스레인지 이런 게 다 그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똑같은 모델이 와서 지금 인솔이 되어 있는지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카리테리아에 맞게 다 돼 있는지 방수 처리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와서 인스펙션을 하고 냉장고나 워킹쿨러 이런 거 온도도 다 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또 중요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적정 온도로 나오는지 이런 거 하나라도 이제 페일하면은 이제 식당 운영이 안 돼요.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손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빌딩도 파이널 사이닝을 받고 이제 시티에 이제 이 주인분이 가셨죠. 그 서리파이 오브 오큐펀시라는 그 어떤 서리피케이션을 받아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를 아예서 연관돼서 영업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존에 네. 원래 레스토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레스토랑이 아니었던 곳을 이렇게 컨버전 해가지고 네, 네. 레스토랑으로 할 때도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때는 시간이 네. 더 필요한가요? 지금 이 BCD 같은 경우도 완전히 풀 리모델링 아예 안에 스트럭처를 다 바꾸는 그 TI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뉴 컨스트럭션을 한 거고 모든 허가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컨버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지 분사상으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나 거의 네, 새로 뭐 짓는 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리모델도 이제 뭐 이런 뭐 에어컨 뭐 모든 플러밍 이런 거 화장실 다 만약 다시 한다 그럼 사실상 새로운 뉴 컨스트럭션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시티에서 관리하는 조닝이에요. 조닝. 그 조닝이 이제 크게는 R존 그리고 C존. 레지던셜 존, 커머셜 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레지던셜 존에는 절대 허가가 안 나죠. 레지던셜 존에서는 식당을 운영하실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근데 이제 C존도 이제 시티마다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 대부분 C 제너럴, 커머셜 제너럴 존에는 이제 뭐 오피스도 되고 리테일도 되고 레스토랑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존에 있는 건물이면은 적절한 비즈니스 라이센스 그런 허가 절차 이런 것만 잘 하시면은 뭐 오피스로 쓰던 건물도 얼마든지 식당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가능 하되 네. 그 절차를 따라주시면 이게 지금 여기는 공사가 6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공사 비용 같은 게 좀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저렴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공사 여기 같은 네. 경우는 뭐 네. 눈으로 보시다시피 돈을 많이 들이신 지금 케이스예요. 그래서 비용을 정확히 여기 지금 말씀을 네, 운영하시는 데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김씨 어디세요? 김씨? 특이하게 이제 여긴 날계란이 나오죠. 날계란. 네. 날계란 나오고. 네. 저는 김치 돼지 순두부를 시켰고요. 네, 세트로 갈비가 나옵니다.